세야? 강세야 말이냐? 그 아이가 아직 우리 기태한테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? 오, 잘 됐네. 언니가 얼마나 아깝게 놓친 며느리감이었어요. 난 안 줘요? 아가씨 아직 있었어요? 내가 부탁한 건. 알았어요. 가요, 가. 으이그.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게야? 너 그러다가 정말 기태가 평생 혼자 살 명분 생기는 거 아니냐? 명분은 저한테 생길 거예요. 세아하고 결혼시킬 명분. 기다리지 마. 연락 안 올 거야. 어쩌려고 그런 실수를 했어? 실수? 내가 반 죽여놨다. 언니, 내가 훈동 오빠 만나는 게 그렇게 싫어요? 훈동 오빠가 언니한테 매달리는 거 귀찮다면서 나한테 눈 돌리니까 은근 섭섭했어요? 난 네가 상처받을까 봐. 그래요, 알아요. 훈동 오빠한테 진정한 사랑은 언니 하나고 나는 그냥 실수예요. 현이야. 근데요, 실수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.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도 있었어요. 언니가 나서서 실수가 된 거예요. 언니가 끼어들어서 훈동 오빠 도망친 거라고. 선택해. 시험관에 담아줄래? 아님 한번 잘래? 그것도 아님 너랑 주장미가 사기친 거 어머니께 다 물까? 그냥 줘. 뭘 그렇게 놀라? 뭐 야동이라도 보고 있었나? 왜 왔는데? 니네 집부터 가자. 요즘 왜? 어젯밤 네 생각 안 나? 안 나는데? 죄송했다며.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라며. 가서 다 말씀드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자. 그 방법밖에 없나? 네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해줄게. 가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갈게. 예약 환자 3명만 더 보여, 3명. 아웃이라며?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거든? 근데 나 때문이라는 말 무슨 뜻이야? 신경 쓰였구나? 뭐 좀 쓰레기 냄새 맡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. 분위기 잡고 해야 하는 말인데. 언니 촉이 맞았어요. 지금 주장이 레스토랑 알바생이랑 같이 있어요. 아, 밖에서 기다린다더니 이 여자 어디 간 거야? 어디야? 일이 좀 생겨서. 무슨 일? 오래 안 걸려. 난 콜라. 뭐야 너? 너 누구랑 있어? 알 거 없고. 한여름이지? 한여름 또 너한테 끼부렸지?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뭔데? 걔 돈 받고 너한테 붙었던 놈이야. 잊었어? 돈은 돌려주려고 그랬대. 무슨 여자가 이렇게 쉬워? 혼자 있어보겠다며? 너 그 말 한 지가 언제인데 벌써 넘어간 거냐고? 암튼 딱 5분만 기다려. 싫어!